7. 이상하게 하시네. 7이 이거밖에 없어. 어, 또 망치네. 또 망쳐. 와, 블랙 10이 없네. 도로 갖고 가. 안 데워? 그냥 먹을래. 데워야 맛있는데. 근데 왜 하필 뼈 있는 걸로 했어? 뼈 없는 줄 알았어. 이거 그럼 사이다 먹을게. 배도 안 고파. 아까 너 기다리면서 아까 집밥 먹고 잠들고 점심 먹고 잠들고 소화 안 돼. 안녕. 나 너무 출애하다. 여러분, 제가 지금 아주 심각해졌어요. 일단 저는 집에 왔으니까 씻고 저는 이따가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갈 겁니다. 하여튼 중요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조금 촉박해서. 안녕. 태어났다. 와, 너무 좋아. 안녕 여러분, 저는 오늘 이제 퇴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 하나 찍고 너무 피곤하다. 경찰서 갔다 왔네요. 저 경찰서 갔다 오고 영상 찍고 이렇게 했어요. 일단은 이제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. 왜 교통사고 났냐면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직진 차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차가 들어오다가 제 운전석 뒤쪽 문을 박았거든요. 딱 그때 그 거리에 경찰관 분들이 계셨어요. 그래가지고 뭐 사건 접수하고 비몽사몽한 그런 상태로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. 그러고서 괜찮은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약간 허리랑 이렇게 목 쪽이 조금 아픈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고서 그러고서 일주일간 있었죠. 왜냐면 추석이라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없고 막 이래서 퇴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주일간 있었죠. 아, 정말 너무 끔찍했어요, 진짜. 병원이 작은데 뭐 산책하고 막 이럴 것도 없고 그리고 막 바깥 공기 마실 수 있는 것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와, 진짜로 미치겠더라고요.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. 오늘 퇴원을 하고서 근데 보험 처리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경찰관 분께서 연락해서 전화번호 이제 연락이 안 된다 했더니 경찰관 분도 그러는 거예요. 이게 뭔가 하자가 있는 것 같다.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. 그래서 일단 퇴원하고서 그다음에 바로 퇴원하자마자 그 경찰서를 갔어요. 가서 조사를 막 받았어요. 그 사건 막 진술하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진술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요. 그랬을 때 저 어떡하죠? 하여튼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뭐 일단 보험 처리 같은 거는 제대로 못하고 퇴원하고 집으로 왔어요.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. 제일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사고도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분들이 또 저보다 되게 어려 보였어요. 제가 보기에는 어려 보였고 운전도 되게 미숙해 보였고 심지어 그 차가 렌트카였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, 놀러 가다가 이제 사고를 냈구나. 아, 운전 미숙한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 막 영상 편집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다 제껴두고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갇혀 있었는데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시간 약간 낭비한 것처럼. 아, 그래서 사실 화가 부들부들 납니다.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
어느 정도 잘 쉬고 왔어요. 잘 쉬고 와서 그래서 좀 회복은 된 것 같아요. 물리치료도 받고 막 이러니까 확실히. 여러분들도 진짜 항상 조심하세요. 저는 웬만해서 정말 안전운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. 여러분들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 이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겠네요. 오늘은 허무하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.